저는 캐스트라고 하는 팀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앞으로 만들고 가고 싶냐면요. 사람이 같이 있는 팀, 사람 냄새가 나는 팀, 그리고 멋지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2019년 출발할 때 사실은 걱정했거든요. 우리가 흩어져 있고 조금 나눠져 있으면 그게 옅어지지 않을까. 근데 더 멋지게 빛나고 더 멋지게 채워진 것 같아요. 비전을 세울 때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카톡방에 보시면 첫 번째 캐스트 비전 2020을 출발할 때 제가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 비상 2019년 팀 캐스트를 슬로건으로 걸고 출발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멋지게 비상에서 지금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저희가 멋지게 이뤄나갈 8대 비전을 저희 앞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또 다시 2020년을 우리가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8대 비전 리더스 클럽 멤버가 100명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 앞에 있는 수장님들이 다 다이아몬드가 되실 거고 그 이상이 되실 거고 또 다른 또 다이아몬드 주인분들이 되시겠죠. 스타 다이아몬드 세 분도 나오시길 바라고 1박 세미나가 저희가 지금 오늘 모인 인원이 약 20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500명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전 세계 또 유산아 코리아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우리 팀이 크로스 전 세계 25위 안에 2인이 달성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성장률을 평균치를 넘어서서 30% 이상을 저희가 가져가길 원하고요. 그리고 전국에 어느 지역이든 캐스트란 이름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멋지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전국 6대 도시 거점화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세계적 팀빌딩을 하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이 목표를 가지고 2020년을 달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갖고 있는 색깔, 저희가 원하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Cast is love, Cast is family. 기억나세요? 이 슬로건은 캐스트 이름이 생기고, 그리고 캐스트 이름이 영원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같이 우리들을 모아주고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멋진 수장님들이 계시고 제가 지금 카톡에 올린 사진 중에서 그래프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부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은요, 저희가 시작하는 출범 이래 보시게 되면 이거를 제가 본사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2011년을 출발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성장해 왔는지 보시게 되면 제가 시작을 했고 그 해 또 성장한 토탈들이 나오는데 그냥 해를 거듭하면서 쭉 봐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나. 직급자분들의 수가 17명에서 출발해서 76명이 됐고 116명이 됐고 171명이 됐고 422명이 됐고 488명이 됐고 근데 2017년도에 496명이네요? 조금 주춤하죠? 제가 놀았네요. 제가 저의 성장이 없으니까 팀 성장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놀아서 제가 2018년도 그 대신에 열심히 뛰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919명,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1197명. 우리가 이룬 모든 토탈 합계 승급자 수를 합했더니 3885명이 캐스트라는 이름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갈 게 더 기대되시죠? 이 숫자가 얼마나 멋지게 커가는지 보실 거예요. 밑에 보시면요, 밑에 보이는 숫자가 뭔지 모르시죠?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산아 코리아 자체의 성장률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성장 안 했네요. 근데 7%, 8%, 17%, 41%, 그리고 19%, 그리고 26%, 31%. 2019년에도 30% 이상 성장을 할 거고 거기에 우리가 주력으로 가고 있는 게 느껴지세요? 유산아를 멋지게 하고 싶어요. 그쵸? 멋진 사람들과 멋지게 제대로 사람들이 성실하기만 하면 소박한 사람들도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2020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저 슬로건을 가지고 왼쪽 보시겠어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힘차게 날아오를 2020년 팀캐스트를 응원합니다. 아셨죠? 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는 함께 캐스트란 이름으로 반드시 해낼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또 다시 기대하면서 오늘 비전 선포, 2020년 비전 선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우셨죠? 네. 자, 앞에 하나, 둘, 셋. 2020년